230. 아, 근데 딱 한번 잘 나온 적은 한 160. 아, 200점 어떻게 도전 안 하시겠습니까? 도전은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확인 한번 해보세요. 렛츠기릿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한테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제가 이 사인 티를 드릴게요. 저한테 의미 있는 꿀팁입니다. 그냥 치면 출발 좋습니다. 브루클린 넘어가죠 이제. 200점 칠 것 같습니까? 오! 와! 역시 하우스를 보는 저 맛으로 칩니다.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 하우스볼 자체가 속성도 없고 아예 재질도 다르지만 일단 손에 맞지 않아요. 맞아요. 피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. 아 대단하십니다. 오! 와, 이걸 받아줬어. 일부러 세운 건가요? 아니면 미스한 건가요? 일부러 세운 거예요. 아, 이거 같은데? 아, 맞아요. 그래요? 스윙하고 아차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? 혹시나 안 될까봐. 똑같은 거죠? 저 자리 가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아, 역시 하우스볼은 이런 맛이 있어요. 많은 프로님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, 항상. 하지만 여러분,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분은 박윤아 프로님입니다. 박윤아 프로님에게 저 정도는 가볍기 때문에. 오! 진짜 됐다! 됐다! 아, 많이 돌았어요. 이러면 200점은 물 건너간 거죠? 하지만 아까 190점을 친다 했기 때문에 터키를 치면 딱 190입니다. 오 도나? 와 돌았네. 마지막 투구 스트라이크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? 가능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스트라이크를 치게 된다면 세리머니 간단하게 해주세요.
좋아요? 뭔 센치 좋아요? 해본 적이 없는데? 아무거나 괜찮습니다. 아무거나? 네. 오! 간다! 아, 일부러 치기 싫어서. 아니에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미나 프로님, 하우스 볼링공 200점 챌린지 178점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 티셔츠에 대해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저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티셔츠인데, 이게 청소년 선수권 대회 가서 잘 걷었어요. 그때 연습했던 폴티예요. 근데 이걸 제가 간직하고 싶었던 건데, 그래도 전 티가 많으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박윤아 프로님의 사인식 갑니다. 하나는 이제 제 소장용.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맡겠습니다. 지금 사인하는 거를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을 하신 분 한해서 박윤아 프로님 응원글에 대해서 박윤아 프로님 딱 보시고 기분 좋을 만한 글 써주신 분 한 분을 박윤아 프로님께서 직접 제가 뽑을 기회를 드려서 뽑으셔서 이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티 아닙니까? 그쵸. 이건 어디에도 없는 티. 내가 입은 건 뭐예요? 와, 완전 희소성 있어. 갖고 싶다.